자, 앞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아, 정말 매 라운드가 멋진 장면에서 사실 빈검사의 공격과 검사의 공격이 다 번개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운드가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아요. 착착착착착 이게 소리 있잖아요. 약간 특히도 비슷한 부분도 네. 있고 한번 같은 검사니까 그렇죠. 작은 검사와 큰 검사 네. 그렇죠. 하지만 정토 검사가 네. 내가 진정한 검사다라는 것을 블레이드 마스터다운 경기였어요. 그렇죠. 린째가 왜 붙어? 검사는 검사지라고 하면서 1세트 2세트 연달아서 제압을 했었죠.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링검사가 졌지만 네, 신성훈 선수도 멋진 장면 많이 연출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여기서도 사실 아슬아슬 이거 크리티컬만 터졌어도 끝나는 건데 이거 아깝다라고. 그렇죠. 한진호 선수 아쉬웠고요. 네, 뭐 박빙의 대결이 몇 차례 나왔었겠는데 네. 그래도 역시 왜 한진호 선수가 유명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의 투표의 그 표를 받을까? 네, 이것에 대한 예, 대답을 잘해준 것 같아요. 역시 한준호 한준호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세트에서 이 공격기에 이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이 공격기에를 잡게 된 그 박이혁기는 야 이거는 사실 이번 시즌 대회에서 지금 뭐 오늘 아 첫 주차군요. 네. 가장 명경기 명장면이에요. 아 저는 진짜 베스트 3 안에 들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뚝심 있는 플레이. 그렇습니다. 자 한준호 선수 역시 뭐 많은 응원에 보답하는 멋진 플레이로 8강에 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3경기를 만나보실 텐데 자 역시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각광받고 가장 무섭다 그런 클래스가 있으면 또 어떤 클래스? 역시 예. 암살자죠. 그렇죠. 뭐 예선에서 유일하게 또 4명이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4명이나 16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암살자 그리고 기권사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암살자가 이제부터 슬슬 다른 직업들 암살해서 8강에 몇 명이나 올라갈지 이게 또 관심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암살자가 그야말로 요즘 트렌드다. 대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또 최대형 선수가 또 그에 대한 또 준비를 많이 해왔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네. 최대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버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1세대 암살자 비무 유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지난번 대회 출전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갈고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상대방으로 나오는 역사 현태욱 선수. 네. 아 역시 해설에서 뉴비가 저라면. 네. 여기서 비무 선수로서는 뉴비는 또 현태욱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등장한 신예가 과연 돌풍의 핵이 될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두 선수를 함께 만나보시죠. 2014년 용쟁우투 16강까지 갔었고요. 암살자를 플레이하고 있는 최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박진유 선수는 대회에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선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연습한 만큼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량이. 암살자로 할 수 있는 최대한과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사 풍경랑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현태욱이라고 합니다. 작년 시즌1, 시즌2 다 예선은 나왔는데 예선 탈락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하게 됐습니다. 다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역사 네. 정모유빈님이나 권효구 선수 역력전이 자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두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 뭐 라이벌로는 역사, 역시 또 역사를 또 꼽았어요. 역사 사랑이 대단한 역사들이에요. 역사들이 또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최대형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살자의 아버지, 암살자의 조상. 네. 뭐 원조, 사실 족발도 원조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대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세대 암살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하지만 네. 암살들이 대회에서 박진유 선수를 제외하고는 제 실력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렇죠.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실력 보여주겠다고. 기존 대회에선 그렇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내가 암살자의 중심이 되겠다라는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최대형 선수의 오늘 활약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사실 시즌 1, 2 예선 탈락했지만 네. 그 예선 탈락이 약이 됐다 현태욱 선수예요. 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선에 도전을 했고요. 자 이번 시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5승 2패로 예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상대방이 그런데 상대 아이디나 이름을 떠나서 암살자예요. 네 이거
뭔가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네, 이 경기부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역사가 전통적으로 그 암살한테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태용 선수의 열정이 실력이 열정만큼 따라가 준다면 아, 역사의 7% 기죠. 폭격락. 야, 이거 일단 저분도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성이 일단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이게 7%의 기적 과연 일어날지. 네, 이거 폴이 나오기 전에 7% 이거 스폰데요? 네. 93대7. 네, 93대7. 오늘은 94대6. 93대7. 자, 아무래도 이제 응원주와 이벤트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 그 확률, 그 투표한 결과가 미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죠. 예,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예, 투표하면서 바로바로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도 93대7로 예, 지금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암살자하고 역사하고 사실 뭐 암살자가 더 유리하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거 뭐 54% 남짓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45%는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 경기를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간상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상성이죠. 사람도 사람이 싸우는 거라서요. 이런 밸런스 데이터를요 무시하고 그냥 가서 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상성. 누가 그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지 경기 속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최대용 선수와 현태욱 선수, 암살자와 역사의 경기, 첫 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두 클래스가 네, 탈출기가, 자, 암살자 같은 게 은신과 둔재진이 있고요. 네. 역사 같은 게 탈출 강권과 불굴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는지가 강권입니다. 자, 둔재진 먼저 설치해. 네, 언제나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둔재진을 깔아두는 뭐 제2의 탈출기 사용 역시 뭐 잘해줘야 되고요. 네, 지금 탈출기 빠진 상태 둔재진. 이거 둔재진 없어질 때 공격 들어가면 지금 현태욱 선수 기회 잡는 거거든요. 둔재진 네, 보면서 해야죠. 네. 아, 튀겨오고요. 잡았죠. 자, 위기예요. 둔재진 스페셜 이거 두 개 다 빠졌어요. 자, 이번 야, 이거 잡아요. 같이 와요.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손 떨면 안 돼요. 하지만 네, 빙결지레면 또 시간이 엄청 벌거든요. 그렇죠. 아, 요거 지금 요즘 트렌드인데요. 자, 뇌절도 열가나 가라. 자, 뇌절도 캔. 네. 너무 빨라요. 네, 지금 이 스킬이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뇌절도 네, 캔슬이 정말 빠르기 때문에 열풍이 탈출기를 무시하고 올라가요. 확정 공포이죠. 맞습니다. 또 이거 은사 당기면서 계속해 또 이렇게 땡기고 때리고 숨고 나무니 날리기를 위치 바꾸고.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자꾸 튕겨요. 일단 발구르기 안에서 장악하면서 바닥에 치막 던졌어요. 대답 곱게. 양 선수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퍼레이드로. 네. 그래서 이거 튕기는 게 탱 소리 나면 역사에게 정말 가장 반가운 소리거든요. 밝고 고운 소리. 네. 오, 그렇지만 자, 나뭇잎 날리면서 한번 기회 받고. 자, 녹배 강풍. 자, 태풍이었죠. 아니, 들어갔죠. 네. 아, 네. 아니, 정말 무슨 물고기 사냥 하는 것 같아. 그물을 펼쳐놓고 낚았어요. 자, 또 뇌절도. 자, 들어가죠.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정말 얄밉죠? 네. 이게 암살자. 탈출기 있어도 올라가요, 이거는. 기다렸다는 네, 거예요. 동남아공이 맨날 발라두고 이런 식으로 아, 뒤에 또 무연보 찍고요, 또 숨고. 독 계속 묻혀두고 은신만 진짜 한 다섯 번만 들어가면 내 행복 다 했다라는 게 진짜 뭐 클라스 특징 아닙니까? 아, 지금 잠입을 앞으로 해서 회피 버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단으로 아주 스킬 운영을 잘했어요, 현태 선수. 네,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탈출기 없지만 불굴 통해서 제2의 탈출기 잘 써주면 되는 거고요. 네. 다시, 자, 불굴 빼죠, 최대요. 자, 하지만 연안함으로 저항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사실, 아, 네, 지뢰. 따라가죠. 자, 얼음지뢰, 비둘지뢰를 저항해주고요. 네, 다시 한번 숨으면서 둔재진 있고 은신이 있어서 안전하게 또 쿨을 다운 기다리면서 기회 한번 또 잡을 수 있습니다. 나무리 날렸고요. 자, 다시 들어가죠. 하지만 탈출기 있어요. 조심해야죠. 뒤 잡고. 아, 이거 근데 지금 현태 선수 너무 불리해요. 자, 아, 하지고 그리고 또 격돌 행이동으로 은신 따주면서. 자, 이거 그렇죠. 암살한테 은신을 주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은신 네, 많이 주면 지는 건데요. 네. 무서우니까 발 굴러놓는 거 봐요. 불굴없고 네, 탈출 방법 없어요. 나무니 날린 다음에 또 연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데미지 상으로는 좀 불리함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자, 지금 계속 더 때려야 돼요. 지금 어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데미지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하지만 본체 네, 쓰면서 데미지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다시 도적에 자, 암살자가 암살 신장 치르고 아, 이거 피해량에 막
막바지에 굉장한 영향을 줬겠는데요. 자,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최대영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네, 많이 제법 앞서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체력 회복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네.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또 유리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역시 암살자 클래스. 은신만 여러 번 들어가면 내 할목 다 한다. 경기 내 주도권이다라고 했는데 암살 여러 번 들어가줬죠, 지금. 근데 이제 좀 양쪽 선수 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실수가 많았고 특히 번갈아가면서 초반에 실수하는 장면은 경기를 단숨에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사실 방송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누가 더 실수를 줄이고 긴장을 안 하느냐가 승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역시나 이런 빙결 지뢰를 쓰면서 풀 네. 기술까지 벌고 네. 이렇게 연타까지 넣어주고 그렇죠. 풀 버는 정말 효과적인 스킬이에요. 암살자 태그매치에서도 자주 나오죠. 네, 여기서도 뭔가 뭐 딜이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역시 이 뒤에서 이렇게 신나 찌를 때 이게 암살자잖아요. 네. 좀 군주가 꽂혀있기 때문에 군주 꽂혀있기 때문에 탈출을 견제할 필요도 없어요. 네. 써라, 나는 맞고 난 군주 있으니까 보험이 있거든요, 보험. 진짜 그야말로 보험이에요. 미리 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둔주의 진과 은신 타이밍을 한 바퀴씩 예, 따로 돌려주면서 예, 위험을 그렇게 감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좋았습니다. 그렇죠. 막기 시작하고 설치하는 건 의미 없어요. 막기 전 보험도 똑같잖아요. 네. 가이빌로부터 며칠간 뭐 이거 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이 있을 때 연안함무나 여러 가지 어떤 잘 설계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 하지만 더 여유 있는 경기 해주면서 3대 0으로 가버려야죠. 그렇죠. 네. 최대영 선수와 현태욱 선수. 사실 서로 이 전적을 잘 모르고 활약하면 데이터가 없긴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온라인에서 만났던 전적은 사실 현 그 대회에서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완전 뒤집혀요 결과가. 현장과 온라인은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공기마저 달라요. 네. 자, 이 세트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1세트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1대0으로 최대영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2세트 시작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역사는 가야 돼요. 네. 네, 앞에 가서 찍고 장악하고 내다 꽂고 끌어오고 먼저. 오, 바로 탈출이네. 자, 이거 두 줄 빨리 꽂아야죠. 자, 보험. 네. 자, 최대영 보험. 아, 그렇죠. 네, 보험. 네. 역시 은신 풀려야 되니까. 보험은 들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네, 빨리 들어야 돼요. 싸요, 가격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네. 은신 들어가서 나무리 선풍으로 시간 벌면서 톡톡톡 잘 쳐주고 있고요. 자, 이거 얼려야죠. 얼려야 돼요. 자, 약간 잡아야 되는데. 네, 여러 안무가기에 되고 있어서 잘 버텨냈었던 암살자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최대영 선수가 지금 현태욱 선수죠. 현태욱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 놓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콤보 이어가면서 독 붙여두고. 네, 은신을 계속해서 거의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유있게 지금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암살자예요. 암살자의 그런... 이것도 나무 날리기. 네, 풍부한 상대 이상기가 바로 은신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선수들 간에 뭐 나무 도박 두 번 손대면은 이제 이건 경기 포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역사로 치면 광풍 튕기기를 두 번 들면 또 그렇죠. 경기 포기다. 네. 아까 튕기기 두 번 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도 졌습니다. 역사. 네. 이번에 이겨야 돼요. 자, 탈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풀 버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또 내절도 암살자답게 뭔가 보기 있는 것 자체가 잡히나요? 나무 날리기! 아, 불급했어요. 마치 저를 놀리는 것 같아. 내가 내절도만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네. 네. 여기 선택이 있다 내가. 네. 그렇죠. 이것도 있지. 아, 네. 자, 다시 한번 기회 잡으면서 쫓아가 봅니다. 일단 부지런히 지금 만회하려고 네. 시도하고 있어요. 은신 들어갔고 둔주의진에 은신이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이거 긴 콤보로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다시 한번 높아진다라는 거죠. 아, 사실 이 방금 뒤구르기 발구르기 때문에 지금 캐치를 못했죠. 네. 자, 지금 최대영 선수 또 한번 기회를 잡아요. 네, 이게 나무 날리기. 자, 위험해. 역사. 자, 여기 아직 여유 있습니다. 최대영 선수 둔주 있고 아직 탈출기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네, 그렇죠. 자, 이거 나무 날리기 또 쿨하면 또 이거 막 한 번씩 쓴단 말이에요. 이번에 최대영 선수가 공격권 성공 끝납니다, 이거. 자, 위험하죠. 예, 맞습니다. 자,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네. 잡을 수 있죠. 거의 다 왔죠. 이게 선수 네. 클래스의 병신이다. 마무리. 이겼고. 아,
최대형 경기 또 뒤에 왔을 때 화끈하게 거머쥐는 악력이 대단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잡아야죠. 아무래도 네. 최대형 선수가 몰아붙이는 그런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현대형 선수가 자기의 그런 생존기죠. 생존기 두 개를 운영을 못하고 한 번에 다 써버렸던 게 패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형 선수는 계속 둔지해진 보험 가입 잘해주면서 여유있다시피 뭐 두 개 다 빠져서 이거 지금 잡히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네. 느낌도 거의 못 받았어요 이 세트는. 그래서 원래 이런 은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탈출기가 웬만한 직업들보다 뭔가 안전한 그런 느낌이라서 암살자가 강한 것도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답답함을 주잖아요 숙제를 우리에게. 계속 뭐 경기 중에 노출되지 않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은신을 정말 주면 안 돼. 사실 이게 역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궁이라는 게 계속해서 써야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나무 토막 있죠, 행이동 있죠, 잠입 있죠. 은신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돌아주면서 따라가지만 계속 기회 주지 않죠 지금. 네, 꾸준히 그 경기 내에 계속해서 은신 들어가면서 이런 폭딜 얼씬에 상황 왔을 때 경기를 끝내기까지. 네, 사실 뭐 평시 콤보가 마지막 때 제일 잘 잡힌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평심을 하세요. 네. 약간 그 전에는 약간 실수도 좀 보였거든요. 네. 평심보다요, 네. 게임 잘알인데 대안을 하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2-0으로 최대형 선수가 8강 이제 눈앞에 손 닿을 거리에 와 있습니다. 반대로 현태욱 선수 벼랑 끝에 내몰려 있거든요. 네 이제는 거의 이 정도 상황이면 네. 뒤집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역수입의 사나이가 돼서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렇죠. 역사 많이 올라가야죠 또. 패패 승승승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늘 현장에 역사 응원하는 팬들이 제일 많거든요. 원래 역사 팬분은 언제나 많습니다. 특히나 상성상으로 조금 불리하다고 할 때 그거 잡아냈을 때 그보다 더 짜릿한 게 어딨습니까? 그것 때문에 e스포츠를 보는 거거든요. 페페 보여줘야죠. 역사 만들 수 있을지 3세트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라운드 스코어 2-0으로 최대형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아니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이제 돈지지라는 은신에다가 다 빼놓고 아니 먼저 가지면 안 되죠. 얼리는 저항했어요. 사실 현대형 선수한테는 좀 과제가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네? 은신을 어떻게 덜 주느냐 그리고 나뭇잎 날리기를 어떻게 피하고 자기가 공격권을 가져가느냐.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 때 보여주지 못하면 역시나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 벌면서 은신하고 저항 타이밍 돈지지 은신까지 이거 돌려잡았으니까요. 지금 분쇄 들어갔고 심판. 자, 하지만 예 보험 썼고요. 네 그리고 은신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기술컬 밟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또다시 동남방 날려주고 툭툭툭툭 치면서 불굴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자 불굴 직후에 광풍으로 암살자의 공격을 튕겨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기회는 물 건너갑니다. 자 격돌 좋았고요. 자, 좋죠. 일단 기회 한번 잡고 끌어오고 네, 그러기 좋아요. 지금 탈출기 썼고요. 다 뺐어요. 자 기절 잡고 여기서 한 번 흘려요. 네. 그래도 이거 탈출기가 있고 불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막차까지. 자, 하지만 지금 아직 현태우 선수 지금 분위기 좋아요. 자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물 안 돼요. 자 나뭇잎 날리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나뭇잎 조심을 진짜 해야 되는데 네. 자꾸 당하고 있었어요. 남기고 올리고 자 이게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기회가 놓쳤습니다. 자 둔재진도 돌아왔고 은신도 이제 곧 돌아와요. 네 공방전은 다시 한번 리셋이 된 것 같고요. 자, 계속 이렇게 은신 주면 또 오히려 본인이 마치 탈출기 빠졌고요. 탈출기가 지금 뭐 탈출강 빠진 이후에 계속 콤보 들어오고 있고 자 불구를 견제하는 거죠. 네. 그림자기 맥이 또 치고 빠지고 그림 뭐 은사 땡겨서 기절 계속 그런 기사도 안거든요. 내격보 역시 독중첩이 많이 됐을 때는 내격보 데미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전국에 계신 역사분들이 지금 울분을 토해내고 있네요. 이 방송을 보면서 열받아서 네. 이봐 보이질 않으니까요. 자약이 안 나와요. 자약이 또 위치가 갔어요. 얼리고요. 또 떠야죠. 이러면 이름 맞아야죠. 네. 자 이거 또 맞을 수 있어. 이거 탈출 또... 이번에는 자 내절도 한 표. 이거 자 내절도 한 표. 불굴 빨랐고요. 실폼 지금 계속 은신은 나오는데 장악이 안 나온다는 게 그만큼 주도권을 못 잡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빈무장을 파괴시켜버려야 되는데 역사가 분쇄진 설치되어있고 자 이거 분쇄 한방 역사 순간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체력이 얼마 없고 암살자 체력 회복 스킬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게 암살자의 유일한 거의 뭐 약점이라 볼 수도 있는데 워낙 다른 게 좋다 보니까 자, 지금 사실 한 번만 공격 맞으면 현태수 바로 끝나요 게임. 그런데 맞아버렸어요. 나머지 이놈의 남린 날리기.
자, 면비강이 동남방 묻혀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놈의 나무님 날리기 쿨이스 이게 막 간절하게 막 던져버리니까 진짜 얄밉죠. 이거 역사 입장에서 발사 시공인데 사실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니 입이 방정이었어요. 그게 네. 끝나자마자 날려버려서 네, 그렇죠. 네, 실시 연기 진짜 셉니다. 암살자 암살자와 역사 서로 이제 숙제가 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장악을 많이 하면서 경기를 장악해내느냐 네.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암살자가 뭐 은신을 들어가느냐인데 은신은 계속 나오고 장악은 못 나와주고 그만큼 지금 끌려갔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아 정말 많이 아쉽네요. 현대 선수 그렇지만 인터뷰에서 보면 자기보다 다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배운다는 자세를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본인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거예요. 약이 되겠죠. 자 이제 뭐 다시 봐도 최대형 선수 뒤에 왔대. 암살자가 요즘 뒤에서 대세구나 싶은 네. 느낌 많이 받아요. 그냥 뭐 아웃복스잖아요. 네. 계속 도망다니면서요 숨어 있다가 상대방의 빈틈 살짝 보일 때 거기 툭 치고 빠지고 그리고 공중커버 길게 보면서 잔딜 넣어주고 이거예요. 은사당기여서 또 그러기 갑자기 나타나서 할 것 다 하고 또 사라지고 아무래도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탈출기를 견제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킬들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은데 또 그 중간중간에 빈결 지뢰를 통해서 이것도 거의 뭐 탈출기 크기잖아요. 네, 시간을 한참 보니까 이런 유기적인 것들을 한 바퀴 잘 돌려주니까 역사가 아직 또 경험이 적기도 하고 어려운 경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역시 네. 전체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 아쉬웠던 점은 아, 역사는 탈출기라는 가장 귀중한 스킬을 쓰는데 암살은 네. 분주만 쓰면서 유리했죠 전체적으로. 자 여러 가지로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해낸 최대형 선수 다시 8강에 진출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역사, 검사, 암살자 지금 골고루 지금 8강 가고 있어요. 네 정말 밸런스 짱 맞게 네. 네, 하나의 지금씩 현재까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예 네, 암살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또 암살자는 마지막에 딱 뒤에서 막 쭉쭉 찌르고 이런 것들 나와줬고 어플이 좋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불고기가 맛있어도 도시락 딱 열었는데 불고기면 싫거든요. 그렇죠. 골고루 이렇게 섞여 올라가주는 게 우리로서도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용 선수가 8강에 다시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4세트 저는 감히 메인 이벤트라는 표현 쓰고 싶어요. 빅매치 네. 기권사들의 자존심 그렇죠. 기권사들 그 대표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트 경기가 정말 기가 막힌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어매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 이름 김신경과 황금성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꼭 봐야 돼요. 본방 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의 대결. 자 이거 지면 자존심 무참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기건사 황제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4경기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